아이돌 중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될 만큼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멤버들이 있죠. 오늘 알아볼 주인공은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공주님, 아니 왕자님 느낌 물씬 풍기는 곱상한 외모를 가졌는데요. 바로 세븐틴의 윤천사 정한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윤정한만의 특징이나 입덕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세븐틴 티네이지 앨범을 드립니다. 1995년 10월 4일 생일부터 천사인 정한. 얼굴만 보면 천상 아이돌 할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바리스타를 꿈꾸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어중간해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친구가 연기학원을 같이 다니자고 해서 한 달 정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지하철역에서 플레디스 관계자에게 캐스팅 당하고 맙니다.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던 정한은 대학교 면접 연습 삼아 가볼까 하며 오디션에 응합니다. 그러다 덜컥 합격하고 말죠. 19살에 적지 않은 나이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정한은 세븐틴 프로젝트에 두 번째로 늦게 합류하게 됩니다. 낯을 가리고 조용한 성격에 한숨을 많이 쉬어 걱정한숨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한이에게 연습생 생활은 너무나도 고단했습니다. 울면서 그만두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플레디스에서 너 이미 세븐틴 이라 못 그만둔다며 그를 끈질기게 붙잡았죠. 아유, 근데 나 같아도 붙잡는다. 그 후 공연을 끝낸 뒤에 성취감을 알게 된 정한은 본격적으로 아이돌이 되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2015년 아낀다로 데뷔한 세븐틴. 데뷔 초 가장 눈에 띄는 멤버가 바로 정한이었습니다. 플레디스 장발미남 계보를 잇는 잘생쁨의 정석을 보여주었죠. 일각에서는 세븐틴이 혼성그룹이냐고 묻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예쁘장한 비주얼 때문에 아육대에서 민규랑 포옹을 하자 스캔들이 터진 줄 알고 현장에 있던 덕후들이 다 놀랐던 적이 있었죠. 장발이 이렇게나 잘 어울리는 정한이지만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다시 한다면 20년 후에나 하고 싶다고 하네요. 모든 스타일이 어울리는 정한이지만 긴 정한과 짧은 정한, 묵정한과 품정한, 법정한과 반간정한, 양자택일은 희대의 난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윤천사 아니죠. 윤전사 맞습니다. 윤정한 전문 사기꾼이라는 뜻인데요. 게임만 했다 하면 뻔뻔한 모습으로 사기를 치는 모습이 자주 발각됩니다. 눈치가 빠르고 꾀돌이 같은 면모가 있어 제작진을 속이는 기발한 수법으로 승리를 거머쥐는데요. 형 인생 왜 이렇게 사기 치는 거야? 게다가 맥락 없는 드립으로 아무 말 장인 타이틀도 달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기타 케이스에서 단소를 꺼내질 않나, 멤버에게 장벌레를 닮았다 하질 않나, 조슈아에게 계란말이 흉내를 내보라고 요구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악한 타락천사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영상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엔가 누워있는 정한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체력 스탯이 0이라 언제 어디서든 바닥과 친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한. 특기도 누워있는 것, 취미도 누워있는 것, 좋아하는 것도 누워있는 것. 눕는 곳은 연습실, 대기실, 눈바닥 위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승관이 말하길 이 형은 살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이런 무기력한 모습과는 다르게 세븐틴 내 운동 에이스입니다. 아육대 개주 고정 멤버인데다가 스노우보드, 농구, 팔씨름 등 못하는 운동이 없는데요. 단지 단시간에 모든 체력을 쏟아붓고 뒤에 가서 방전되어버리는 게 문제기는 하죠. 의외로 화가 많은 타입인 정한. 급한 성격 때문에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가끔 버럭 한다는데요. 가끔씩 예민해지는 윤복치 타이밍이 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안 풀리는 신발끈에게 화를 내고 안 열리는 물뚜껑한테도 화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한의 기본 베이스는 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야말로 멤버밖에 모르는 바보인데요. 팀 내에서 멤버들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들어주는 역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성격이지만 멤버 이야기에는 수도꼭지가 틀어지곤 합니다. 막내 디노에게 디노 누구 애기? 라고 묻거나 도겸에게 도겸이 누구 바보? 라고 물어 정한이라고 답하게 하는 주입식 교육도 진행하고 있죠. 이렇듯 항상 멤버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귀여운 사랑둥이이기도 합니다. 세븐틴 쫑쫑이 윤정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세요.